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정규재 주필이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계셨지 않습니까? 뭐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오늘 이걸 올려야 되냐 하지만, 그러나 추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겪었던 사건이지만 정규재 주필은 뭐 참 운이 좋았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정규재 주필이 그 정규재 TV를 해가지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정한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매체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펜앤마이크를 이렇게 창립을 했지 않습니까? 일생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러 기자들이 유력한 그런 신문사를 거쳤지만 정규재 주필처럼 그렇게 운 좋게 신문사가 여러분들 만들어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정규재 TV를 키우고, 예,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예, 펜앤마이크를 창립하는 것은 뭐 너무나 여러분들 운이 좋았물 본인 능력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기회는 참 다시 안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많이 쉬고 정규재 주필이 다시 또 개인 뭐 그런 방송을 하겠죠 뭐. 예, 그 뭐 그런 분야가 잘하는 분야니까 앞으로 재기를 또 하실 수 있기를 제가 바라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실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댓글을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예. 그런데 제가 미처 보지 못했지만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정규재 주필이 방송을 그만두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이런 것이 있다. 그 시청자 한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규재 사태의 진짜 이유, 이게 핵심인 듯, 이게 핵심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핵심인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차밍4050님이라는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공 박사님,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불러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청와대 인사들을 구속한 것에 대한 질문, 또 그것을 쇼트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하는 방송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뭐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정규재 주필이 근래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 그 방송을 많이 들은 경우는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한 불만 가운데 하나가 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전해주는 분들이 많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까지 그냥 왕창 깨는 그런 방송을 그냥 내놓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것이 지금 차밍4050님 말씀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이름 심하게 할까? 뭐 어느 선까지 비판할 수는 있겠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또 뭐 선택하는 정책이 다를 수가 있으면은. 김신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규재 대표님은 언제부터인가
현 정부를 부정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유튜브 운영자는 중간 입장에서 평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 평론가가 호불호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제가 볼 때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박살내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게 되면은 예 뭐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비판을 했죠. 예. 그 이제 정규조 지필 같은 경우는 나이가 한 60대 막 중반 정도 됐고 했으니까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자 지혜라는 것은 젊은 날에 비해 가지고 다른 사람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여유와 그리고 아량을 갖는 것이 노년이 갖고 있는 그게 지혜이자 강점인 거죠. 젊은 날에는 다른 사람 입장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세월이 흐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하는 그런 정책이나 노선이 좀 많이 불편하고 불만스럽더라도 정도껏 어느 선에서 비판하는 것 정도는 뭐 우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예 내놓고 그냥 막 작심을 하고 뭡니까 그 양반하고 그냥 완전히 척이 져가지고 그냥 매 방송마다 두들기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불호란 사람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지나치게 뭐죠 사람을 깔아 뭉갤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게 좀 심한 면이 있었거든요. 뭐 저 역시도 예, 4.15 총선 이후에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좀 못마땅한 점이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또 고민이나 고충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더 생각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분의 말씀을 저는 전혀 고려를 안 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그동안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 줬던 부분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아 이런 요인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예.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까는 것. 예. 뭐 이런 거가 예.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규재 주필의 그 저 어투가 모두가 다 아이지 않습니까? 황교안도 아이고 공병우도 아이고 민경욱도 아이고 윤석열도 아이고 다 아이인 거죠. 예. 이 방송 매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선거 문제에 대해서 한참 이렇게 충돌할 때도 그렇게 막 응? 아이라고 부르거나 그 애가 뭐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평소에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상대방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내면에 있는 부분들이 다 바깥으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런들 세상 살아가면서 기반을 잡기가 참 어렵거든요. 펜앤마이크와 같은 그런 파워풀한 이름 기반을 잡는 것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다수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한 인간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일생일대의. 예. 일생일대의 기회인 거죠. 그런 기회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똑똑한 여러분들 배경이 좋은 그런 기자분들이 메이저 언론사를 수천 수만 명 이름 나왔지만 정규재 주필처럼 그렇게 예, 활자 시대에서 이런 영상 시대로 옮기는 시대에 이렇게 좋은
펜앤마이크 같은 그런 플랫폼을 갖추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으면은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그만둔 것은 너무 과속을 한 거죠. 그럼 과속의 그 원인이 뭐냐? 저는 교만이라고 보거든요. 오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만과 오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아이, 공병호도 아이, 황교안도 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만과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단을 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주구장창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교만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지적인 교만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고 나는 너희들보다 똑똑하고 너희들은 내한테 발밑에도 이름도 올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아까운 일을 초래한 거죠. 펜앤마이크 플랫폼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공정하게 그렇게 이끌었으면 메이저 언론사를 위협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매체로 성장을 했겠죠. 그래서 제 생각의 요지는 참 오늘 뭐 물러나신 분에 대해서 무슨 비판이나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잘 되면은 내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또 실제가 그렇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갖추게 된 것은 내가 운이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나치게 과욕을 뿌려가지고 예단을 하거나 자신의 이름들 지적 교만을 세상에 만방에 이름 떨치지를 않는 거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을 결국 겪게 되는 거죠. 너무나 좋은 기회를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은 재기한다 뭐 이렇게 사용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시골에 성장하신 분들은 소풍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는 발 보폭이나 이런 것이 짧기 때문에 좀 먼 곳에 봄소풍 같은 걸 가게 되면은 갈 때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흥겹고 여러분들 유쾌하지만 돌아올 때는 상당히 발이 무겁거든요. 한번 가보지 않았던 길은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들 갈 수가 있지만 간 길을 다시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가 저한테 젊은 날을 다시 한번 살아보겠냐? 그럼 노입니다. 나는 안 한다고. 몰랐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가볼 수 있고 미답의 세계를 밟아볼 수 있겠지만 이미 한번 가보고 봐버린 세계를 다시 가는 것은 너무나 고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독자분이 말씀하신 이 이유를 보면서 그 참 조금 선을 지켜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좋은 이런 플랫폼을 갖게 된 것은 정말 일생일대 여러분들 기회인데 어쩌면 그 기회를 그렇게 놓쳐버렸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